최고 최악의 종목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베스트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 선택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 최악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 가장 힘든 것 중에 뭐 먹으러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쵸. 팀장님은 바로 결정하시나요? 뭐 먹으러 가실래요? 이렇게 하면. 저도 딱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쵸. 그 상대가 결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상대가 결정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또 그것도 가기 아, 싫잖아요. 가슴 아파, 그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해요. 자기가 이제 결정하는 게 제일 낫기는 한데, 이게 그쵸. 사람이 사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쵸. 그 따뜻한 국물 먹고 싶은데 저기서 냉면 먹자 그러면 가슴 아프죠. 네, 그쵸. 그래서, 근데. 항상 그뭘 먹을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질문이 올때 바로바로 대답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온다면 항상 우리 맛집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맛집 중에 이제 찾아보는 게 별점 5개. 그또 이렇게 딱 보게 되면 포털 사이트에 별점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한주 동안 저희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수가 별점 5개 주는 종목 중에 또 우리만의 맛집. 그러니까 별점 5점이어도 가보면 또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뭐 조작도 있고 요즘에. 아, 그래서 조작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점 5점 중에 우리 입맛에 또 우리가 바라볼 때 맞는 종목을 좀 소개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최고의 종목 어떤 거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전자 인증을 이번 주에는 꼽았는데요. 이게 이번 주에 일단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고점 구간에서 무너지지 않고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최고의 맛을 선정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단 올라간 종목 중에서 웬만하면은 찾기는 하는데요. 이 최고의 맛의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최고의 맛을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랐다. 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뭐, 아, 올랐다. 아, 배 아프다. 저거 살 걸. 뭐 후회하고. 이러면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래요. 뭐가 급등하든 어떤 게 움직이든 간에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투자를 할 건데? 이게 중요하니까 항상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전자 인증은 일단 전자인증과 생체인증, 인증 서비스. 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증 관련된 산업 자체가 워낙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급등이 나온 것은 그 토스. 토스의 아. 나스닥 상장 기대감인데, 토스 아시죠? 네, 토스 요즘에 주식 한주 주기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가입하면. 그것 제가. 때문에 네. 엄청 떴어요. 그래서 아. 그걸로 인해서 이제 토스가 굉장히 이제 호응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추천하면 또한주더 주기인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을 또 아무거나 주는 끌어줬고. 건가요? 제가 그안 아, 그 해봐가지고. 정해져 있어요. 아.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참여는 하긴 했는데, 네네네. 대충 해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홉 종목인가? 열 종목 정도 이제 뭔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이제 랜덤 비슷하게. 랜덤인데, 그 중에 이제 비싼 거 걸리면 누군 몇십만 원짜리 받을 수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도 있어요? 있는데, 당첨된 사람은 엄청 적겠죠, 당연히. 웬만하면 이제 뭐 5천 원짜리, 8천 원짜리 이런 게 뭔가 많겠네요. 그것도 잘안 걸려요. 그럼 뭐 어떻게 보통 이제 2, 3천 원짜리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가입자를 확보를 했고, 아이디어는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인지도도 엄청나게 이제 높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토스가 나스닥을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부각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그 나스닥 상장한다고 하면 일단 관련주 급등합니다. 아, 그쵸. 그리고 나스닥은 규모가 다르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쿠팡 만약 상장했으면 30초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한참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시가총액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다. 천조가 될 수도 있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그쵸. 쿠팡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나스닥 상장에 대해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백조의 신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이번 주에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토스의 기업 가치를 7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플랫폼 관련된 종목분들이 대부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그렇죠. 뭐 상황이라서. 야놀자라든지 그쵸, 뭐 이런 그쵸. 것들도 지금 이야기 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어느 정도 고밸류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7조 원 가치 평가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전자 인증이 그 토스 지분 4%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식 주는 이벤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인지도를 굉장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부각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800억이나 되네요. 4%면.
아, 계산해 보셨네요. 그렇죠. 지금 그 순간 딱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럼 지분 가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인 토스뱅크가 또 출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괜찮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거. 아, 네. 네. 카카오뱅크 저는 그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가끔 들어가 쓰긴 하는데 좀 편한 부분은 있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전 두 가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결혼식 할 때. 네. 그 결혼식이 돈 줄 때. 네, 축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의금. 네. 이럴 때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더치페이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밥 먹고. 그러니까 아, 그게 카카오뱅크로 되나요? 네, 그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도 아, 한 명이 결제하고. 네, 그러니까 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결제하고 이제 모아주는 거. 아, 맞아요. 결제는 네네.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하고 네네. 모아주는 거. 아. 잠깐 헷갈렸는데 저는 더치페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결제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제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제 뭐 KG 이니시스나 뭐 KG 모빌리언스 지금 말씀드리는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뭐 다날 네, 이런 종목군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꾸준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은 이번 주 최고의 맛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웹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생소한데요? 네, 저도 생소합니다. 네. 사실 잘 안 보는 종목인데 네네. 그 사실 이제 한국전자 인증 잠시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이거 그거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 수혜주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잠깐 네. 그 부각이 됐어요. 지금은 공동인증서라는 표현으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아, 새로운 단어도 있네요. 그 웹스라는 종목이 사실 요즘에 이제 가장 잘 가는 종목은 언급하기는 싫지만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인물 테마주죠. 따지고 네. 보면. 네네. 그래서 뭐 L 관련주 뭐 등등 많죠. Y 관련주도 있고요. 정치 테마주는 인물 관련주가 제일 강하죠. 그렇죠. 인물 관련주가 강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인물 관련주가 점점 뭐 이사로 선임되거나 아니면 뭐 대표로 선임되거나 아니면은 알고 있는데 뭐 대학교 동문이거나 지역 동문이거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 이제 인물 테마주랑 같이 엮이는 게 정책 테마주예요. 그렇죠. 결국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결국은 많이 쓰는 정책 테마주는 딱 제가 볼 때 두 개예요. 항상 선거 때. 첫 번째는 환경 관련된 이슈 많이 얘기해요. 친환경. 예, 뭐 친환경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부동산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친환경 공원 뭐 이런 네네.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토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많이 얘기하는 게 노인복지와 그다음에 그 어린이, 그 유아, 그 어떤 그런 복지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 일반적인 공약이죠. 네, 그죠. 그 두 가지인데 이번에 그 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자가 공원 조성산업을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성사업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게 되는데 참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도 어쨌든 주식이 그런 것들로 가는가. 그 고분자 신소재 개발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 내장재용이라든지 건축용 및 레저용 신소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받게 되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아예 또 배제하기도 좀 애매해요. 워낙 잘 가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대선이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테마주들 꾸준하게 움직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물 테마주도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혈연, 네. 지연, 학연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원래. 네. 그래서 가장 강한 게 이제 혈연이에요.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쵸. 혈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대장격으로 세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는 지연. 그 다음에 학연, 요거 지연 학연은 약간 순위를 매기기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학연이 세고 지연이 센데 제가 볼 때는 지연이 이제 조금 더 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학연이 세고 뭐 요거는 어쨌든 업체락 뒤치락인데 일단은 혈연 관련주가 대부분 이제 대장으로 나온다는 거 그거는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 팁으로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투자 팁들이 결국은 또 실시간적으로도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 교육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보고 링크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교육 관련된 자료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저와 함께 한 주를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 8시 이데일리 맵이라는 곳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방송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을 또 실시간으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